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얼마 전 세계 120개국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온실가스가 지금 추세로 계속 증가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을 놓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 또 관련 녹색 산업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엔 기후정상회의 어떤 회의를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는 유엔 총회의 한 섹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2020년 뒤 새로운 기후 체제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집하자는 목표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금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3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도 올라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Climate change is a defining issue of our time, and there is no time to lose. If we do not take action now, we will have to pay much more.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비해 기후 변화는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정 역할을 하겠지만 어떤 나라도 이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 환경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고 환경 보호 활동가들의 과도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가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05년 대비 17%까지 경감할 것이라며 환경 정책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정상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 경제의 핵심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단 하나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도 이제는 심각성을 좀 인정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또 기울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네, 전남 진도의 가사도입니다. 전남 진도의 가사도 현장에 가보면 네. 섬이어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활용한 발전 설비가 돌아갑니다.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도 놓치지 않고 씁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데요. 네. 주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전기장이면은 가사도 충분히 주고 어민들이 바다에 쓸수 있는 그 업을 못하고 있었던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양까지 된다고 하니까 가사도 앞으로 좋은 점이 많겠죠. 진도 가사도에는 풍력 발전 400kW, 태양광 발전 314kW, 배터리 3MWh가 설치됐습니다. 네.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저장하고 소비하는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신재생 에너지원과 대용량 저장장치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가사도처럼 육지와 분리된 120여 개 섬에 에너지 자립시설을 하면 160억 원의 전력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자립섬, 여러 섬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이런 에너지 자립시설이 또 자리를 잡게 되면 탄소 저감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요, 태양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실리콘인데요. 네. 실리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태양전지의 경제성을 크게 높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판 두께를 18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로 줄이면서도 예. 내구성은 크게 높였습니다. 공정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개념의 태양전지가 탄생한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적인 하중과 실리콘 기판의 파괴 거동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공정 중에 파괴를 줄이고 또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변환 효율이 매우 높은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전면과 후면에 실리콘 방막과 투명 전도막을 동시에 만들어 태양전지를 제조함으로써 공정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 기술은 뒤져있는 우리의 실리콘 태양전지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기판의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이고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은 기존의 18.5%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자동차 유리 또는 요트 등에 활용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조형물 형태에 적용돼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넓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전지,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은 줄이고 내구성은 높인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이 태양전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이런 녹색에너지 기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원자력 또 발전일 텐데 요즘에 또 수명을 다한 원전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원전 해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명을 다한 원전 시설을 처리하는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0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꽤 큰 규모인데요. 정부가 이 시장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지 모색에 나서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의향서를 냈던 울산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원자력과 화학, 환경과 전자 분야 컨소시엄 8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원전 해체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실증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 광역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동 연구와 실증화를 통해서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달에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경북은 대학과 기업체와 협력 체계를 맺고 원전 해체 연계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전에 나선 자치단체는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까지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 주변에는 기업체와 연구시설이 몰려들어 거대 산업 형성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는 올해 말까지 입지가 선정되고 설계를 거쳐 2019년 건립됩니다. 2050년까지 해체될 전 세계 원전은 430기로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280조가 예상되고 있고요. 군사용과 연구용 원자력 시설까지 포함하면 1054조 원대에 이릅니다. 네,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탄소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내고 또 세계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